자전거 종류 중에 이렇게 큰 가방은 버리셔야 합니다. 제가 자전거 그랜드슬램 중에 국토 종류 한파에 시작해서 정말 몸도 힘들었는데 몸보다 가방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나름 유튜브 촬영을 할 거라고 또 저렴하게 보급해보겠다고 짐벌을 포함해서 초코바이 두 상자를 가방에 놓고 다녔는데 등에서 목과 허리 사이가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구매한 가방은 조금 더 가볍고 스타일시하게 가보자 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이건 라이딩할 때 가방이 등에서 앞쪽으로 이동을 하고 무릎과 너무 부딪혀서 로드 탈 때 착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가방을 착용해야지만 무게와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젠틀앵글러의 트레일 러닝 조끼를 추천드립니다. 무게는 약 140g, 최대 용량 5L, 물병 수납과 최대 6.6인치 스마트폰까지 수납이 가능하고요. 에어메쉬 소재를 통해서 통기성을 높여서 찝찝하게 러닝이나 등산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보이도록 부분 리플렉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가방에 사용된 지퍼나 단추는 KM사의 제품을 사용해서 디테일까지 높였고요. 제가 상의를 95에서 100 사이즈 정도로 입는데 뒤는 기본 상태에서 앞 스트랩만 조절해서 사용했는데 뒤까지 조절한다면 그 이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센스가 돋보였는데 저처럼 혼자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알릴 수 있도록 호루라기까지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비교가 무색할 만큼 가방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오히려 금액이 제일 작은 녀석이 더 저렴하고요. MTB나 브롬톤 타입은 자전거를 탄다면 허리를 어느 정도 세우고 타시겠지만 완전 직각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가방 무게 때문에 힘들어지실 겁니다. 로드 자전거를 탄다고 하면 가방이 앞으로 쏠리는 현상 역시 무시 못하는데 조끼형이니까 등에서 오는 부담을 줄이고 스트랩과 버클을 통해서 고정이 되다 보니 가방 움직임이 크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에 더 집중하기도 좋더라고요. 보통 바지나 바람막이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넣게 되면 격하게 움직일 때 너무 불편합니다. 저 역시 자전거 핸들에 폰이 계속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운동 중에 스마트폰이나 음료 등 뭐 그 밖에 취향에 맞는 기구와 장비들이 분명 필요한데 3만원 이하에서 등산과 러닝, 마라톤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색감과 디자인에 맞게 취향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오늘도 내일도 모두 안전라이딩, 안전러닝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가성비 키덜트 가덜트였습니다. 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